약간 인도를 우리가 하나의 나라라 보는 것보다는 인도를 우리가 대륙으로 봐야지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을 대처할 만한 나라는 현재 세 개로 지금 꼽히고 있거든요. 우리는 인도, 파키스탄을 남북한으로 봐야 돼요. 아, 같은 하나의 한 나라였다? 그래서 좀 약간 몇 가지 일 때문에 우리는 파키스탄에 대한 시선이 안 좋아요. 근데 파키스탄이 폐쇄적인 나라냐? 전혀 폐쇄적이진 않아요. 오늘 모신 분은 알파고의 지식 램프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우리 알파고 신하 씨 기자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네요. 뭐 오래간만이야. 우리 한 달 좀 됐죠. 네. 그때 이제 6월 달에 네. 인도로 해가지고 여행을 다녀오신다. 아, 여행 아닙니다. 여행이라고 하시면. 아, 그래? 장인어른 모시고 갔다며. 장인어른을 이제 우리 하루니 엄마가 제 옆에다가 안정잔치라고 꽂아준 거고. 감시자로? 아, 감시자로 같이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 가운데에서 네. 우리가 좀 흥미롭게 요즘 관심 갖고 있는 네. 게 인도잖아요. 네. 그 인도에 그 뭐라 그럴까 세계의 돈이 몰려들고 있다. 그로 네. 인해서 주식시장도 뭐 꽤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고 상승을 하고 있고 요새 뭐 테슬라가 됐든 애플이 됐든 밸류체인을 인도에다 만드느냐 중국을 대체하는 미국이 원하는 밸류체인이 인도다. 뭐 이런 네. 의견들도 있고 네. 어때요? 다녀보니까 인도가 그렇게 어떤 대체제가 될 만큼의 어떤 가능성을 가진 시장이냐? 가능성이 있긴 한데 어려움들도 그만큼 많은 나라예요. 일단은 인프라가 깔릴 듯하고도 안 깔리는 상황이에요. 인도는 좀 이제 인터넷에서는 강경성 교수님도 열심히 여러 번 다양한 방송국에서 얘기를 했는데 인도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구는 지금 중국보다 더 많잖아요. 그리고 근데 중국처럼 단일 정당제 아니잖아요. 거기 지금 민주주의가 있고 정권이 교체되거든요. 그 정당에서 다른 정당에서 갔다 왔다 하는 나라고 그리고 종교도 다양하고 그리고 민족도 다양해요. 인도 남부에 가시면 거기 완전 다른 나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인도는 나라 아니에요. 인도는 대륙이에요. 인도를 유럽처럼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국가로 보고 예. 그냥 인도의 인구, 세계 제일의 인구, 그다음에 예. 경제 성장률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오, 괜찮은 어떤 인프라 가능성이 있나 보다 이렇게 보는데 예. 내부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 물론 좀 약간 일각에서는 열심히 좀 약간 인도 민족주의 아니고 인도 뭐 시민주의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좀 약간 우리는 원 인도에도 우리 다 똑같다고 하는데 딱 봐도 북방 사람들은 이제 티베트족, 미얀마족이랑 좀 약간 비슷해가지고 인도 사람 느낌 하나도 안 나고 언어도 다른 언어를 쓰고 있고 거기 종교는 기독교하고 불교가 좀 더 비교적으로 많거든요. 그리고 완전 남쪽으로 내려오시면 완 남쪽이 인도에 합류한 거는 처음이에요. 그 아쇼카 왕하고 델히 술탄국 그리고 무갈 제국 때는 인도가 세 번 통일이 됐는데 그 세 번 때도 남쪽이 제대로 통일되지는 않았었어요. 남쪽이 제대로 인도에다가 합류되는 거는 영국 제국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남부 인도 사람들은 완전 다른 마인드고 완전 다른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인도를 우리가 하나의 나라라 보는 것보다는 인도를 우리가 대륙으로 봐야지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특성에 맞게 그 북쪽 지방에 맞는 특성과 그렇죠. 이걸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뭔가 예. 해야 되고 남쪽은 남쪽대로. 예. 아니 이제 딱 남북으로도 갈릴 만큼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그 북중남이라고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지역마다 특성이 완전 달라요. 어느 정도라면 동쪽에 있는 무슬림들하고 서쪽에 있는 무슬림들도 달라요. 생활 방식이라든가 사고 마인드라든가.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그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머징 국가, 가능성 있는 국가들, 경제 성장국들을 이머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서방에서 주식 팔아먹기 위해서 만든 글로벌 아이비들이 만든 하나의 단어다. 네. 30년 전에도 이머징이었고 20년 전에도 이머징이었고 지금도 이머징. 아 근데 최근에 와서 인도가 좀 달라졌다는 것도 또 다른 현실이에요. 지금 물론 모디 총리랑 관련된 각종 좀 약간 의혹이 존재하고 있고 이제 특히 인도에서 지금 아다니라는 너무나 큰 대형 기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삼성전자를 좀 다른 게 뭐냐면 털어도 깔아주고 통신 사업도 하고 다른 일들도 하고 이제 서로 상관이 없는 수많은 일을 하는 너무나 큰 대형 이제
재벌인데 이 재벌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모디 총리 때문이거든. 둘 다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같은 지역 사람인데 물론 지금 얼마 전인가 몇 달 전에는 주식이 반토막이 됐어요. 물론 이제 모디 총리 시절에는 이렇게 좀 약간 이상한 일들이 다 벌어졌고 그리고 비힌두교 사람들, 시크교하고 무슬림들 상대로도 좀 약간 불편한 법안들이나 아니면 정책들도 이제 실시됐지만 동시에도 인도가 그 사이에는 조금 더 한 레벨, 두 레벨 정도 업그레이드 했다는 것도 또 다른 현실이에요. 제가 이번에 갔을 때 특히 이제 다른 힌두교 아닌 다 힌두교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그것을 인정해. 마지막 10년 안에는 인도가 좀 발전했다. 교육 시스템이 조금 더 개선이 됐고 이제 영어 교육이 더 많이 보편화가 됐고 그리고 다른 좀 약간 인도 사람들이 해외에서 좀 약간 너무 빠르게 취직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인도 내부적으로도 인프라가 더 많이 깔렸다. 그래서 인도는 10년 안에 변했다는 거를 사람들이 좀 약간 인정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이 좀 약간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는 건 확실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일 모레 달라질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때요? 그 뭐라 그럴까? 인도의 가장 큰 문제가 그동안은 이제 정치적 불안정이었는데 모디 총리가 들어오면서 강력한 개혁 정책 그런 것들 통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 이게 장점이라고 정치적 불안정성 사실은 없었다고 봐야 돼. 이것도 사실 우리가 만든 얘기인데 오랫동안 인도 콩그레스 인도 의회 정당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로는 인디언 콩그레스인데 그 정당이 쭉 잡고 갔어요. 중간에 한 번 이제 모디 총리의 정당이란 BBP란 한 번 좀 그냥 교체를 했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인도는 파키스탄보다 훨씬 안정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지역 간에 좀 약간 대화가 잘 안 돼. 예를 들면 악지대 공산주의가 있는 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케랄라 가보시면 거기 인도 아니에요. 케랄라는 완전 거기 그 모디 총리가 투표 한 표도 못 받을걸요? 아 물론 좀 약간 바뀌긴 바뀌었죠. 우리 한국에서도 지역에 따라 좀 약간 그러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거기서 1등, 2등 정당이 그 중국식 사회주의냐 아니면 원래 사회주의냐 하는 투기의 공산당이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주제가 좀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모디 총리가 오면서 달라지는 거 뭐냐면 경제가 조금 더 몇 개 재벌 중심으로 좀 약간 몰빵이 하다 보니까 대형 기업들이 생겼어요. 그동안은 경제에다가 국가가 큰 개입을 하고 안 하는데 지금은 큰 개입을 하면서 몇 개 이렇게 예전에는 우리는 인도 부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인도 기업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다 최근에 와서 듣기가 시작했어요. 재벌 기업들이 많이 나왔다. 네, 이건 이제 최근 일이에요. 아 그렇군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 미국 이 서방 세계에서 뭐 투자를 뭐 지속적으로 하겠다. 네. 그다음에 중국을 대체하는 밸류체인 만들겠다. 이러한 노력들 하고 있는데. 우리도 뭐 중국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그쪽을 진출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정도의 잠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제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을 대체할 만한 나라는 현재 세 개로 지금 꼽히고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베트남, 하나는 인도, 그리고 방글라데시인데 이 세 개 중에서 그나마 안전하게 좀 약간 교체할 만한 데는 베트남으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베트남의 시스템이 거기 이제 전일 그 단일 전당제이니까 매뉴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외국 자본이 아니면 외국 투자자가 와서 보고 거기에 맞춰드리면 되는데 방글라데시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봐요. 왜냐면 마지막 15년 제가 방글라데시 한 12년 전에 갔는데 그때부터 이때까지 똑같은 정당이 이제 꽉 잡고 있어요. 그 방글라데시를 공국시켰던 사람의 딸내미예요. 지금 대통령이. 그래요? 예, 국무총리인가? 여튼 국무총리 여튼 이 방글라데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정치 세력이 꽉 잡고 있는 건데 인도는 지방에 가면 매뉴얼 달라지고 지역 다른 지역에 가면 매뉴얼 달라져다 보니까 좀 약간 한국인이 인도에서 활동하기에는 에너지 낭비가 좀
많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감당을 한다면 인도는 당연히 기회의 땅이에요. 왜냐하면 그 인건비가 싸요. 싸니까. 너무너무 싸요. 중국도 예전에 샀는데 지금 그렇게 싼가? 중국에서 일상생활이 예전에 너무 비교적으로 샀는데 지금도 그만큼 싸진 않아요. 지금 상해에서 집세 얼마나 비싼데요. 근데 인도는 아직도 싸요. 아직도 저렴해요. 그리고 그 수출하는 국가들 그리고 이제 남미에서 이쪽으로 한다면 중국보다는 인도가 훨씬 낫죠.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네. 하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거긴 카스트라는 계급 제도가 있어서 그게 과연 원활하게 신분 제도 때문에 선생님 이거 모든 질문들이 제가 방금 전에 했던 답변에 다시 유턴하게 돼요. 지역에 따라 달라요. 아.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강력하게 이렇게 우리가 4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한 몇십 개로 진행되는 지역이 있고 카스트 제도를 누구도 신경 안 쓰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이라고 다시 물어봐야 되고 인도는 나라 아니고 대륙으로 봐야 된다는 그 논리가 다시 작동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일단 우리 기업들이 많이 투자하는 대도시 주변 네. 산업단지 이런 쪽은 이런 것들은 다 없는 곳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제 인도에서 외국 투자자들 와서 좀 약간 투자할 수 있게끔 몇 가지 지역을 이제 인도도 이런 생각들 하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름 이제 거기에다가 대비를 했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한국에 있는 3대, 4대 대기업의 이제 인도 지부에서 일하거든요. 이제 그분이 딱 그 지역에 가깝게 거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은 답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서 답사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뭐 해프닝 같은 게 있나요? 해프닝보다는 모디 총리는 이제 그곳을 너무 큰 아젠다를 들고 있어요. Make in India. Made in India 아니고 Make in India. 이거 뭐냐면 모디 총리는 최근에 와서 열심히 외국 기업들을 꼬시려고 해요. 너 와서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열어주면 나 이거 해주겠다고 그 대통령 국가 차원에서는 외국 기업들한테 도와주겠다는 그 자세가 돼 있는데 문제가 이제 지역 선정이에요. 그 제품에 따라 아니면 원자재에 따라. 그렇군요. 자. 하여튼 그러한 그 기대감이 있는 인도. 근데 인도도 보면은 이 분쟁이 파키스탄하고 상당히 많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일단 이 두 나라가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뭐 전쟁도 가끔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 파키스탄 친구들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파키스탄이란 단어 자체가 세종시처럼 몇 년 전 없었던 지역 이름이에요. 세종시 예전에 없었잖아요. 세종시는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기쿤이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야야 여기 영기쿤 하지 말고 우리는 여기를 뭘로 할까 예전에도 우리가 훌륭한 대통령 왕이 있었기 때문에 야 그래 여기를 세종시를 하자 해서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행정수도니까. 예, 행정수도. 이제 가공 이름이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파키스탄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파키스탄이라는 땅 지명이 없었어요. 어떻게 생긴 거냐. 예전에는 인도가 있었어요. 인도 안에는 다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역사를 설명하면 좀 약간 오래 걸리긴 한데 영국인들의 그 정치적인 잔머리 덕분에 독립운동 과정에서 힌두교하고 무슬림들 사이에는 불신이 생긴 거예요. 인도 사람들 눈에는 영국 이 무슬림 애들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영국 상대로 독립운동을 안 하나라는 이런 좀 약간 불신이 생기고 그 불신 결과로 갈등이 생겼어요. 그 갈등을 보는 무슬림 지식인들이 야 우리 앞으로 같은 나라에서 공화국을 세우고 살면 결론적으로 이제 공화국이라는 거는 투표수인데 그 당시에는 아마 2대 1? 한 66% 33% 정도 이제 무슬림교 힌두교 비교를 있는데 우리는 힌두교 애들한테는 밀릴 텐데 그럼 우리 같은 나라에서 살면 안 되겠다. 우리는 빠지자. 빠져서 다른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빠져서 다른 나라를 만든 거는 파키스탄이에요. 여기 P는 펀잡이고 으스탄 할 때는 스탄은 벨루지스탄의 스탄이고 K는 캐시미르이고 이제 S는 파키스탄 할 때 S는 신디고 A는
파키스탄을 할 때 A는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래 그렇게 해서 이름을 만들고 만든 나라는 이제 파키스탄인데 이 그러면 이 둘이 왜 나오냐? 어차피 분단을 했는데 이제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깔끔하게 분단을 했잖아요. 그렇죠. 인구 교환도 했고 47년에는 어마어마하게 인디 교환이 일어났어요. 파키스탄 쪽에 있는 힌두교하고 시크교애들은 이쪽으로 오고 여기 있는 무슬림들은 그쪽으로 가고 그 어마어마한 인구 교환이 일어났는데 다 그러면 깔끔하게 하고 이제 끝났어야 되는데 왜 문제가 터지냐면 카시미르라는 지역 때문에 문제가 터져요. 아 그래요? 카시미르는 백성이 무슬림교예요. 근데 지배층하고 술탄이 힌두교였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유엔을 끌어가지고 이 땅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는 국민투표를 해야 되지 않나요? 했는데 맞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때 인도는 제일 먼저 움직여가지고 그 힌두교 술탄을 이제 술탄이라고 해야 되는지 라자라고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긴 하지만 군주라고 할게요. 그분을 이제 꼬셔요. 그래서 그 군주는 먼저 발표를 때려요. 나는 인도한테 합류하겠습니다. 파키스탄은 뭐야? 우리 여기서 국민 투표하려고 했는데 이거 반칙인데? 그래서 그거 이제 서로 이제 눈치게임이 시작하다가 서로 동시에 카시미르를 이제 점령하기가 시작해요. 카시미르 남쪽에서는 인도, 북쪽에서는 파키스탄.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서 만나고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카시미르를 가지고 둘도 싸우고 있어요. 이제 카시미르는 인도하고 파키스탄 중도의 핵심이자 장소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갔을 때는 여기저기 G20 서 있었고 G20 밑에는 카시미르 서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인도는 G20을 카시미르에서 하려고 해요. 이건 이유는? 이유는 우리 이제는 다 문제를 풀었어. 이제 지한 문제가 없어라는 그러니까 것을 계속 우리는 뭐 인도하고 파키스탄 떠올리면 전쟁이 자꾸 떠오르니까 카시미르 일어났는데 이제 이거 마치 한국이 G20을 연평도에서 하는 걸로 똑같아요. 우리 더 이상 북한이랑 싸울 거 없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네. 결국은 이제 투자자들의 뭐 좀 이걸 받겠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저는 너무 좀 약간 기발하다고 생각했어. 와 카시미르에서 하려고 하네. 근데 저는 그 사실 인도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파키스탄도 같이 개발해서 서로 그 경쟁 관계 있잖아요. 어떻게 같이 인접한 국가들끼리 어떤 다시 말해 이 나라 똑같은 나라. 우리는 인도 파키스탄은 남북한으로 봐야 돼요. 아 같은 하나의 한 나라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인도 남부보다는 파키스탄 애들이 인도 사람들한테 더 가깝다고 봐야 돼요. 아. 왜냐하면 예전에 무갈 제국이 있었는데 무갈 제국 수도는 세 개 있었거든요. 그 중간 좀 약간 갔다 왔다 했어요. 하나는 아그라예요, 타지말. 하나는 델히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면 세 번째 수도 어디였어? 라홀이었어. 파키스탄이 있었어요. 오히려 남쪽에 있는 애들이 그 안에 없었거든요. 사실은 파키스탄, 인도 다 똑같은 나라 사람들이에요. 한민족으로 봐야 돼. 인도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우리가 힌디어라고 하잖아요. 네. 파키스탄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우르두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언어예요. 남북한 정도의 차이예요. 물론 인도 사람들이 이제 약간 독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언어 이름을 힌디어라고 하고 이제 옛날 무걸 제국 시절 때부터 들어왔던 아랍어하고 이제 그 페르시아 단어들을 빼고 산스크리트어로 더 많이 주고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반 길거리에 있는 인도 사람들이 서로 감사하다고 했을 때는 슈크리아이라고 해요. 슈크리아는 아랍어예요. 그래서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많이 갔다 와본 분들도 있고 좀 어느 정도 이게 개방이 된 것 같은데 이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약간 무슨 전쟁 벌일 때 미군의 어떤 통과 지역 아니면은 막 군사 지역 이런 뉴스만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파키스탄이란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이가 좀 약간 좋아지지는 못했어요. 일단은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 아니면 기화인들 아니면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주립국 관리사무소가 제일 힘들어하는 나라가 조선 쪽을 제외하고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아마 탑3 안에다가 들어갈 것 같아요. 파키스탄이. 거기에 나왔잖아요.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잖아요. 오징어 게임을 보셨으면 맞아, 거기 있는 외국인 노동자도 파키스탄 사람을 나왔어요. 파키스탄 설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좀 약간 반감이 생긴 상황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북한이 갖고 있는 핵 기술은 파키스탄에서 가지고 왔어요. 아 그래요? 파키스탄에 있는 과학자가 갖다 걔네들한테 준 거예요. 무슨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아 이제 북한이 먼저 연락을 한 거예요. 아 요구해서? 네. 그래서 지금 그 파키스탄 과학자는 지금 가택 연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집 밖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스파이 역할을 했군요. 스파이보다는 사실은 파키스탄 정부한테도 알려졌었어야 됐는데 어느 정도 지가 알아서 북한 사람들이 그 정확한 루트를 좀 더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파키스탄 정부는 그 과학자를 집 밖에 못 나가게끔 만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야 북한이 핵개발 어떻게 만들었어? 북한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기술 어디 있어요? 파키스탄에서 왔어요. 아 그럼 파키스탄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그래서 좀 약간 몇 가지 일 때문에 우리는 파키스탄에 대한 시선이 안 좋아요. 근데 파키스탄이 배세적인 나라냐? 전혀 배세적이진 않아요. 우리가 파키스탄이랑 관계가 좀 약간 안 좋을 뿐이지 우리라는 말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공식적으로 나쁜 것도 없어요. 지금 한국에서 파키스탄 대사관이 우리 이미지가 그럴 뿐이지. 그렇죠.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로서 우리는 파키스탄을 좀 약간 안 좋게 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우리는 파키스탄에 대사관이 있고 파키스탄에다 한국에서 대사관이 있고 여기 있는 대사관에서 열심히 매년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대사관 다 파키스탄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큰 문제가 없어요. 공식적인 아무런 문제도 없고 한국 사람들이 파키스탄에 가고 싶으면 인터넷에서 신청만 하면 돼요. 신청하고 다음에 비자비 얼마였지? 한 6만 원인가 9만 원인가 그 정도 내시면 대사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간편하게 비자를 발급하고 파키스탄에 갈 수가 있어요.